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도 정말 커요. 그러니까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훅 밀렸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증시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든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 압박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단기간에도 빠르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힘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수 자체로는 사실은 추세는 없어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제한된 박스권에서의 등락만 보이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인데 짧게 보면은 또 변동성이 큽니다. 또 단기 매매하기에는 또 좋은 시장이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종목을 압축하고 종목의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이번 주는 좀 특이한 흐름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홍콩 지수가 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국내 증시에도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소규모라는 건 일단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죠? 작은 나라죠. 개방경제, GDP의 70%를 수출이 차지합니다. 대외 외풍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휘둘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건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외풍을 또 잘 타면서 매매를 하셔야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로는 기대할 부분은 크지 않고요. 결국은 종목이라든지 섹터별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위험이 와도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순서도 신경 써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운 부분에서 조금씩 어렵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강의만 딱 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1강부터 보셔야 됩니다. 제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62강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심플하죠? 신고가 매매법은 뭘까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갈 때 매수하는 뭐 그런 매매법이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고가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번, 4번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고가를 통해서 매매하는 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강조 드렸지만 신고가라는 것은 뭐래요? 새로운 고가라는 거죠. 새로운 신, 새로운 높은 가격, 그죠? 역사적 신고가도 있고, 뭐, 52주 신고가도 있고, 기간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고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고가가 왜 중요하죠? 제 지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또 바로 대답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물이 없기 때문이죠. 매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물린 사람이 없다.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은 뭐예요? 물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자꾸 본전에서 팔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상. 차트나 기술적 분석은 제가 뭐라 그랬죠? 100% 심리입니다. 심리.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렸으면 본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본전까지 올라가면 계속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가, 새로운 고가를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99.9%는 다 수익. 네, 매물이 없습니다. 작은 매수에도 쭉쭉 올라가죠. 신고가를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바로 그것이 신고가 매매입니다.
항상 제 강의는 그렇듯이 네,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죠. 자, 신고가 매매법이란 뭘까요?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신고가, 네, 새로운 고가죠. 새로운 신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기에 매수를 해야겠죠. 네,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신고가는 네, 매물이 없는 구간, 매물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매물이 아예 없어요. 네, 새로운 고가니까.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작은 매수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왜? 이렇게 주가가 딱 올라가게 될 때 물린 사람이 여기 많아 봐요.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네, 기분 좋다 하면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매수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추세 강의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도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해와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주식의 정석 강의를 오면서 상승 추세에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 제 직전 강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주식은 일반 물건이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산다. 뭐 컴퓨터, 노트북을 산다고 해볼게요. 원래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50만 원이면 어때요? 불티나게 팔리겠죠? 150만 원이면 안 팔리겠죠? 하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50만 원이 된다고 해서 50만 원대 사람들이 막 사서 1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다는 건 멍자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대량 수급 이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사람들이 더 안 사요. 더 안 사요, 그거는. 자, 100만 원짜리 종목이 150만 원 가면 비싸다고 사람들이 안 살까요? 아니요. 100만 원짜리 종목이 150만 원까지 갔다는 건 뭔가 호재가 나왔거나 대량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불나방 같이 삽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반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싸다 좋다, 올랐으니까 아이고 비싸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인 종목은 가속도를 붙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상승 추세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고가는 상승 추세보다도 어때요? 조금 더 강력한, 더 강력한 개념이죠.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고 그게 신고가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신고가는 당연히 상승 추세도 타고 있을 것이고 그 가격 자체도 역사적 최대 혹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는 매매보다도 더 공격적인데 어찌 보면 또 단기간의 수익을 더 크게 누릴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신고가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주식 격언에도 진짜 많아요. 그렇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말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관계로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네, 전략이에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릴 때도 잘 내려야겠죠. 잘못 내리면 다리 부러집니다. 하지만 잘만 타면 굉장히 빠른 기간 내, 짧은 기간 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상승 추세 전략이자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신고가 매매법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변곡점 매매라든지 뭐 이런 매매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이 되신, 공부가 되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바로 변곡점 매매 혹은 추세가 바뀔 때 하는 매매, 눌림목 매매, 이런 것들은 약간 중급 이상 과정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추세를 추종하셔야 돼요. 네, 가는 종목에 올라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뒤에 차트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공격적인 매매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안전한 매매예요. 근데 신고가를 때린다라는 것은 최고 가격, 매물은 없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공격적일 수 있는 매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신고가 종목은 뭐를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이슈를 동반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다수의 종목들, 뭐 100종목이면 98종목은 이슈를 동반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와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실적 개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 이제 전망치에 한 80% 정도는 상회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100기업에 대한 실적을 전망하면 그중에 80개의 기업들은 증권사의 전망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실적 시즌이에요. 국내뿐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 개선. 뭐 업황 개선은 이제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경제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었던 업황이 개선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조선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각국의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끊기면 일단 해운업 안 좋겠죠. 바닷길이 뭔가 운반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배도 필요 없겠죠. 근데 운반이 줄어드니까요. 그럼 신규 선박 건조도 필요 없겠죠. 조선업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고 결국 무역이 다시 살아난다면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배에 대한 수요도 또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뭐 FPSO라든지 뭐 LNG선 등 약간 이제 고부가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선업황 개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또 최근에 조선주가 약간 최근에는 아니죠. 예전에 조선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확보. 제 예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주가 있어요. 게임 사업을 막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메타버스 신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뭐 VR, AR 이런 것들을 막 사업 목적에 막 추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신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실적 개선이든 업황 개선이든 뭐 신성장 동력 확보든 아니면 기타 다른 이슈들 많겠죠? 뭐 수주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상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인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종목에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 기술적 강의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죠. 그죠? 네, 되는데 그 기술적 분석에 맞으면서 뭔가 모멘텀도 좋다. 그럼 더 좋은 거죠. 기술적 분석에 맞으면서 실적도 좋다. 그럼 더 좋은 거죠. 그죠? 항상 이제 많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셨을 때 매매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다다 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슈 분석이 동반되면 매매 성공률은 상승을 해요. 이거는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신고가 매매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매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어떤 매매 기법을 설명하든지 간에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다방면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단기에 연속 급등이 나온 신고가보다는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고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해요.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기에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연속 급등이 나온 신고가보다는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고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 급등 종목은 단타 수급의 유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단기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에 급등했다는 것은 현재가로 위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타 세력들이 한 번에 붙어버려요.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뭔가 이슈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한 5%, 7%를 1분 만에 급등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부터 단타 세력이 그 종목을 캐치해서 단기에 내가 1%든 2%든 스캘핑이든 데이트레이드든 먹으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급이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단타가 많이 붙은 종목은 급등락이 심합니다. 당연하죠. 단타가 10%, 20%, 30% 수익 노리겠어요? 아니에요. 단타는 1%, 2%, 3%, 5% 이 정도 수익을 누려요. 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팍팍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주식의 주가에 많이 실릴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연속 급등이 나온 신고가는 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신고가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 강의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도 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코인을 시작한 사람은 뭐 코린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부동산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부린이. 그래서 어린이에서 이거 요것만 떼어서 주린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특히 최근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린이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한 20년 정도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주린이 분들의 특성은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냐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상한 중소형주 같은 걸 많이 사시고요.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 하고요. 많이 빠지는 거 사고요. 올라가는 걸 잘 안 사요.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주린이 분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린이 분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떨어진 종목 오히려 안 사고요.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매매. 훨씬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매매가 잘하게 되면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인데 한번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도 예전에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보통 많이 떨어져서 물려있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데 물타기 계속해서 물려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점에 따라갔다가 딱 물린 이런 형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린이 분들은 예전 주린이 분들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거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20대, 30대 주식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셨고, 근데 20, 30대 층은 원래 주식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20대, 30대 주식 투자자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 보니까 단기에 이제 큰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주린이 분들, 최근에 주린이 분들, 급등주 따라가시는 분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일단 처음에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력을 키우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준비된 자는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투자해서 재산 반토막 나버리면 그때부터 하기도 싫고 그때부터는 더 공격적인 상황이 돼서 결국은 깡통 차요. 처음에는 준비하는 데 포커스를 두세요. 급등주 하고 싶잖아요, 처음에 사실. 솔직히 처음부터 대형주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중소형주가 탄력적이니까. 대형주는 좀 무겁잖아요. 괜히 무겁고, 괜히 단가 비싸니까 사기 싫고, 뭔가 50만 원짜리 사기 싫고, 천 원짜리는 사고 싶잖아요. 뭐 그런 심리?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력 키우셔서 하셔도 되니까 처음에는 기초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말이 약간 샜는데요. 다시 돌아가면요.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 단기 급등 종목은 단타수급 유입이 빈번해서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신고가 말고요.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타는 신고가를 공략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죠.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카카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 몰랐는데요. 뭐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카카오를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상승 추세를 정말 완만하게 쫙 타고 추세 한 번도 안 깨고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이 신고가 매매법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 위치에서 신고가예요. 지금 이제 82,600원이니까 과거 주가인데 우상향을 꾸준히 올려세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죠. 이런 신고가를 공략하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네, 신고가 팍팍 튀는 신고가 말고요.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신고가. 요런 신고가를 공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NI스틸인데 요거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어지러운 흐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추세는 안정적이에요. 저점에 그으면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줄 긋는 연습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제 기초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요 줄 긋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처음부터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신고가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네, 신고가를 급등하는 신고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이런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어렵거나 뭐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문자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시황, 업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할 자료는 많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해놨으니까 공부하시고 항상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NIST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법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자, 대한전선인데 볼게요. 양봉 두 개 뜨더니 약간 눌림목 나온다더니 빵, 빵, 빵 하고 뜹니다. 이것도 신고가예요. 그죠?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신고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고가는 그 매물 소화 과정도 없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카카오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매물도 소화하면서 차익 실현도 겪으면서 올라가는 신고가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순식간에 이게 3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어요. 3거래일 만에 2배 이상 뛰었죠. 그러면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때 다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유입된다? 반드시 단타 수급이 반드시 유입됩니다. 근데 이 단타들은 3%, 5%, 7%가 목표 수익이지 2배, 3배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그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폭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법에 적절한 신고가가 아니에요. 네, 완만하게 신고가를 치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셔야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급등주 따라잡기예요. 다음 것도 볼게요. 우선주인데 우선주가 급등락이 심하죠. 보시면 양봉 떴는데 여기서 시작하다가 음봉 확 떨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또 살리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력이 충분히 쌓이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하셔도 네,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정석 강의는 어쨌든 기초 강의부터 출발해서 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네,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런 차트는 공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신고가 매매는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어떤 신고가? 네,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기록하는 거,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카카오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이 전 종목들처럼 급등, 막 급등 락했다가 또 급등,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요 구분은 네,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매매법,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기법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기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 기법이 나왔는지, 이 기법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원리는 뭔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계처럼 그냥 받아들여서 책처럼 그냥 정리만 해서 계속 외우고, 그거는 나중에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을 선정합니다. 52주 신고가는 뭐죠? 1년. 1년이 52주니까 1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1년 신고가도 되고 2년 신고가도 되고 역사적 신고가도 되고 어쨌든 되는데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52주 신고가는 되고 역사적 신고가는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52주 신고가도 되고 그 이상이면 다 돼요. 100주 신고가도 돼요. 역사 신고가도 되고 어쨌든 52주 신고가 이상의 신고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인데 이게 글씨로만 보면 딱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제가 차트로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합니다. 한 번 아니죠. 네, 두 번 돌파 시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이렇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줄은 매도인데요.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전 보유.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전 보유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 라는 겁니다. 그렇죠? 5일선 장중 아니에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장중 아니에요. 장중에 이탈했다가 밑골이 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보유합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연속 수급 유입 시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이 기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법을 내가 하든 기관 외국인이 연속 수급이 유입되면 긍정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수 상승장에서 성공률 높아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기법. 내가 기가 막힌 기법을 개발했어요. 어느 때 잘 맞을까요? 그 기법이. 상승장에서. 잘 맞아요. 왜? 상승장에 올라간 종목 많으니까. 하락장에서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왜?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시황을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시장에서 내가 엄청난 기법이 있다고 수익 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2000 종목 중에 1900 종목이 아래로 꽂는데 나머지 100 종목을 내가 선택한다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는 인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는 게 좋지. 그때 무식하게 어떻게든 나는 여기서 수익을 낼 거야 하고 덤비는 것은? 네. 자살행위죠. 그래서 시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상승장에서 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횡보장.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거나 쉬거나. 그죠? 아니면 인버스를 사거나. 시황 분석도 중요하죠.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시황 분석 강의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전 강의 한번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기초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핵심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이 매수 타이밍이고 세 번째 줄이 매도 타이밍이죠. 자, 매수 타이밍은 다음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 매도 타이밍은요. 네,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전 보유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동국제강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의 차트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가 가다가 이제 상승 추세가 조금 가팔라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이 막 나오는 이런 신고가는 아니죠. 네, 상승한 다음에 눌렸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이런 식이고 자 보시면 이게 52주 신고가는 됩니다. 이때가 4월이고 이때가 네, 4월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1년간의 일봉 차트예요. 1년간의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여기가 최고가. 누가 봐도 최고가니까 아 52주 신고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2주 신고가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지 않죠. 52주 신고가이면 아, 매수에 대한 조건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딱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할 거예요. 아까 매수 타이밍 기억하시나요? 다음 날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매수입니다. 매도는요. 일봉상 5일선 종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인데요. 일봉상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종가까지 보시다가 오, 이거 52주 신고가 때렸어? 오케이. 이거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 내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매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날 5분 봉상 고가 두 번 돌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봉으로 봤으니까 이거 다음날 차트인데요. 다음날은 몇 분 봉으로 봐야겠어요? 몇 분 봉으로 봐야 될까요? 네, 5분 봉으로 봐야겠죠. 왜? 제가 아까 매수 조건에 뭐라 그랬어요? 5분 봉상 고점 두 번 돌파 시 시장가 매수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5분 봉을 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을 이제 5분 봉으로 바꿨어요. 분봉 보시면 이제 5분 봉입니다. 종가 다음 날. 자, 5분 봉상 고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고가를 돌파해야 돼요. 몇 번? 두 번. 그럼 두 번 돌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 지금 이해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동국제강 5분 봉으로 바꿨어요. 이게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5분 봉. 그래서 다음 날 5분 봉이 딱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날 5분 봉이 형성되는 건 무조건 지켜봐야겠네? 매수하지 말고? 그렇죠. 네,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봉이 일단은 형성이 됐고요. 자, 보시면 이제 5분 봉상 고가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는데 5분 봉상 고가를 돌파했나요? 네, 돌파했네요. 그럼 돌파했으니까 이제 매수하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몇 번 돌파라 그랬어요? 두 번 돌파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돌파. 두 번 돌파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한 번 돌파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은 5분 봉상 고가를 다시 한번 그렸으니까 5분 봉상 고가에 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봉상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할 때 뭐죠? 5분 봉 종가상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예요?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자, 5분봉 고가 한번 돌파했고요. 그다음 5분봉의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죠? 자, 잘 볼게요. 요 전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일봉상 기록했을 때예요. 이때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5분봉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5분봉으로 바꿔서 5분봉 고가를 돌파하는지, 한 번 돌파했고요. 여기서 두 번 만들었던 고점을 여기서 시장가로 돌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시장가 매수를 합니다. 마침하게 거래량도 팍 폭발적으로 터져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급등하는 52주 신고가 말고요. 네, 상승 추세를 타면서 가는 52주 신고가가 있을 때 관심 종목에 넣고 다음 날 5분봉상 고가를 한 번, 두 번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원리를 이해하자. 원리를 이해하자. 자, 5분봉상 두 번 고가 돌파하면 매수. 맞아요. 그러면 10분봉상으로 하면 안 되나? 10분봉상으로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원리에서는 어긋나지 않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건 뭐라 그랬죠? 매물이 없는 상태.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은 상태. 조금만 매수해도 팍팍팍 주가가 올라가요. 물론 모두가 이제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막 나오진 않아요. 왜? 주가가 안 꺾이는데 끝까지 먹어야죠, 수익은. 그런 상태에서 다음 날 5분봉 고가를 한 번, 두 번 돌파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종목이 계속해서 매물 없이 소화하면서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단기적으로 분봉으로 고점을 잡아도 돌파, 돌파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봉상 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분봉상 세부 타이밍으로 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5분봉상 제가 고가 두 번 돌파라고 했으니까 10분봉상 고가 두 번 돌파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5분봉상 보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았어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요.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응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한 번 돌파가 아니라 두 번 돌파냐?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번 돌파했다가는 무너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두 번 정도까지 돌파를 해버리면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다시 만들면서 일봉상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 매매법을 일단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서 여기다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첨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조 지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종목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5분봉상 고점 두 번 돌파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되셨을 때 가능하죠. 그때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때 나만의 기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봉상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5분봉 고가를 한번 만들었고 돌파했고 고가 한 번 더 돌파하면 네, 시장가 매수입니다. 네, 심플하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어요.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5분봉상 세부 타이밍을 잡았죠. 그때 이제 매수한 날이 이날이거든요. 5분봉상 세부 타이밍을 잡았죠? 5분봉 고가 한 번, 두 번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 이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 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분봉 갔다가 왜 일봉으로 가냐? 일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매도 타이밍은 5분봉으로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매수 타이밍은 5분봉 두 번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라고 했지만 매도는 뭐라 그랬죠? 5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입니다. 매수는 5분봉으로 하는데 매도는 일봉으로 해야 돼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매수는 5분봉입니다. 근데 신고가를 보려면 일봉을 봐야 되니까. 그럼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봉을 먼저 봐야 돼요. 그죠? 네. 일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분봉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일봉을 봐야 돼요. 요 순서예요. 일봉으로 신고가 종목을 잡고 관심 종목에 넣고 다음날 5분봉상 두 번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봉으로 돌려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네, 복잡하지 않아요. 일봉상 이제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언제까지? 5분봉상 종가 이탈할 때까지. 5분봉상 종가 이탈이 이때 나올 뻔했지만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 달면 땡겼잖아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건 여기입니다. 물론 살짝 이탈이긴 해요. 어쨌든 이탈은 이탈이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누렸죠. 수익률로는 대충 한 15%에서 20%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5분봉으로 잡지만 매도는 일봉상 5분봉, 아,
5일선, 5일선 이탈입니다. 5일선 종가 이탈로 잡는다. 일봉상 신고가를 보고 다음날 5분봉 두 번 돌파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5일선 이탈 시 매도. 이 매매가 어렵다면 제 지난 강의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벌써 60강 넘게 왔어요. 주식의 정석 1년 넘게 왔어요. 그죠? 제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난이도가 있는 것도 뭐 낮은 것도 정말 많은 것들 말씀드렸어요. 1강부터 보시면은 웬만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 강의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보고 이해하시고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원리를 깨달아서 자기만의 기법까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볼게요. 이제는 계속 예시예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2분기 실적도 잘 나왔던데 일단 보시면 그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타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0만 원 넘어서면서 네, 종가상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52주 신고가가 맞나요? 네, 맞아요. 보시는 건 일봉 차트고요. 보시는 기간은 1년입니다. 52주. 52주 동안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52주 신고가, 그죠?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네,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누가 뭐래도 52주 신고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죠. 네,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되면 5분봉상 두 번 돌파 시 매수니까 관심 종목에만 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 나겠죠. 다음날 5분봉상 고점을 두 번 돌파 못했으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버리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신고가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내 매매에 안 맞는, 뭔가 내 기법에 안 맞는 종목들이 있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A라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왔는데 A라는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이 일주일 동안 안 나와. 한 종목도.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초조해져요. 아이고 씨.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현금 갖고 있네?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매수를 잘하는 거지. 매수를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거지. 수익을 빨리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급함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내가 확실히 훈련이 돼 있다면 돈 벌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면요. 일봉상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분봉으로 돌려서 5분봉 고가 두 번 돌파하는지 보자.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분봉상 보겠습니다. 이게 5분봉인데요. 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이제 5분봉으로 돌렸어요. 5분봉으로 돌려서 5분봉 고가에 선을 그어야 돼요. 그죠? 5분봉 고가를 돌파해야 되니까. 네, 5분봉 고가를 돌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분봉 고가를 잡았는데 아유, 돌파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그죠? 요때 돌파가 됐어요. 1시 이후에. 1시 이후에 돌파가 됐어요. 그럼 매수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네. 두 번 돌파해야 됩니다. 두 번. 두 번이에요. 한 번 아니에요. 두 번. 두 번 돌파해야 됩니다. 5분봉상. 5분봉상 돌파 한 번 했으니까 돌파한 데다가 고점 여기. 여기를 고점을 딱 찍죠. 그럼 그 다음 양봉이 막 이렇게 돌파했으면 그럼 이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럼 매수를 한 즉시 5분봉은 버리고 1봉으로 바꿔야죠. 1봉상 5일선 종가 기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탈되면 매도. 네,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5분봉 고가를 이때 한 번이었는데 돌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돌파했네요. 그럼 이제 그 시장가로 매수하면 돼요. 이 가격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61만 2천 원 정도. 이 가격에서 삼성 SDI가 신고가 매매법에 네, 들어옵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지정가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시장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현재가 매수, 시장가. 제가 예전 강의 보면은 지정가 매매보다 시장가 매매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또 써놨잖아요. 그 강의도 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이때가 이제 1봉으로 돌렸습니다. 5분봉상 타이밍은 잡는 거죠. 근데 5분봉상 타이밍 잡고 매수했으면 그 다음엔 1봉으로 돌려야 돼요. 왜? 매도는 1봉으로 할 거니까요. 자, 1봉으로 돌렸어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때 매수를 한 거고 매도는 이때는 아니에요.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죠? 종가로 회복이 됐어요. 5일선을 종가로 이탈해야 매도입니다. 종가로 이탈 아니에요. 장중은 이탈인데 종가 이탈은 이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수익이 나니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날짜로는 뭐 이렇게 큰 날짜는 아니에요. 한 달 정도 기간인 것 같고요. 수익률로는 한 15%? 네, 그 정도 네,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고가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등한 신고가가 아니라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신고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데요. 일봉상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 있으면 관심 종목에 두시고 다음 날 5분 봉상 고가 두 번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그럼 매수가 됐으면 일봉으로 돌리시고요. 일봉상 5일선 종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고가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공부 관련 자료 많이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그 링크 올 거거든요.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특히 지난 강의 1강부터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자료들 아낌없이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시황 알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까지 봤어요. 네, 두 개까지 이제 예를 봤고요. 마지막 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마 대부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쭉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약간 습관처럼 많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또 많이 하는 말처럼 들려서 좀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자, 공부는 그냥 보고 이해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주식 공부는요. 네. 보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난 이제 배웠어 아니에요. 그걸로 절대 못해요. 보고 이해하고 네.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반복해 보셔야 돼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면요. 차트를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차트든 상관없어요. 뭐 영웅문이면 영웅문, 뭐 대신증권 사이보스면 사이보스, 뭐 삼성증권은 팝이면 팝. 이용하시는 증권사 있잖아요. HTS의 차트를 많이 보시고 실제로 적응시켜 보시고 복기도 해보시고 이거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귀찮죠?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보고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 그렇구나. 그러네. 이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보고 이해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를 100번, 1000번 반복해 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강의보다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시장에 대응해서 끝까지 살아나면서 수익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강한 슈퍼개미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보고 이해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해해야 실행하니까 네,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고요.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또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죠. 책도 많이 찾아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주식 공부할 때는 문헌을 진짜 많이 봤어요. 도서관 가서 경제 도서부터 시작해서 뭐 주식 관련 도서까지 천천히 내려오면서 몇백 권 정도를 봤어요. 저는 책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만큼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문헌도 많이 봤으니까요.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닥치는 대로 일단은 지식을 흡수하는 데 노력을 하시고 제 강의는 네, 이해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 안 하면 내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현대건설 볼게요. 현대건설 보시면은 이게 상승 추세가 이때부터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52주 신고가나요? 맞죠. 제가 차트를 이게 다 52주 차트로 갖고 왔어요. 1년이죠, 1년. 1년 동안의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면은 매수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죠. 네, 역사적 신고가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52주 신고가 이상인 종목들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100주 신고가도 상관없어요. 150주 신고가도 상관없고요. 네, 역사주 신고가 상관없어요. 그럼 일봉상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젠 아시겠죠? 네, 다음 날 5분 봉으로 고가 두 번 돌파 시 매수입니다. 그렇죠? 다음 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날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시가는 약간 떴는데 종가로 내려갔네요. 이럴 땐 어떡하죠? 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5분 봉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5분봉 고가 돌파하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5분봉이 만약에 양봉이면 고점을 바로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5분봉이 만약에 음봉이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돌파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렵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걸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 시장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승 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 돌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고가도 마찬가지고, 뭐 N자형 패턴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패턴 강의도 많이 했죠. 뭐 매물대 돌파도 마찬가지인데, 돌파하기 힘든 가격을 돌파하면 그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기 힘든 가격을 돌파했다는 건 뭐죠? 뭔가 새로운 힘, 강력한 힘, 뭔가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네. 힘의 방향이 강화해서 더 강화로 가든지 약화해서 강화로 가든지 어쨌든 뭔가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에 매수를 하셔야 그게 이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음봉부터 시작해서 5분봉 고가를 한 번 더 뚫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힘의 유입이니까 그때는 무난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네, 5분봉상 이제 고가를 긋겠죠. 네, 5분봉 고가가 언제 돌파됐는지 봅시다. 바로는 돌파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째 돌파가 됐으니까 10분, 20분, 30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내로 5분봉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매수하나요? 아니죠. 네. 이젠 정말 지겹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 돌파, 5분봉상 두 번 돌파. 네, 두 번 돌파가 있어야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우려스러운 게 내가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강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한번 얘기해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는 또 반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강의를 한번 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본 효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니까요.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셨으면은 머리에 새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5분봉상 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5분봉상 고가에 네, 검은선을 긋습니다. 검은선을 긋고 5분봉상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 매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돌파가 됐나요? 돌파가 됐네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시장가 매수를 합니다. 이게 가격으로는 대충 5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5만 2천 원 정도. 여기 숫자는 잘 안 보이시죠? 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패턴상이니까 뭐 가격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차트상으로 이제 돌파하게 됐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 52주 신고가 나오면 다음날 5분봉으로 돌려서 5분봉 고가 돌파 두 번 나오면 시장가 매수입니다. 매도는요? 매도는 다시 일봉으로 돌리죠. 일봉으로 돌려서 5일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똑같은 설명 세 번, 네 번 드렸죠.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매수는 여기서 됐고요. 매도는 여기서 됐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매수 여기서 해서 매도 여기서 했으면, 이거 수익이 없네요? 네, 수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했으면 수익일 텐데 이게 원칙상 5일선 이탈 시 매도니까 요 매매를 한다고 뭐 무조건 수익 보겠어요? 그건 아니죠. 네, 주식에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확률이 높은 매매를 반복해서 쌓아나갈 수 있을 뿐이죠. 절대적인 매매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또 주리분들께 강의하고 싶어서요. 네, 절대 매매는 없어요. 확률 높은 매매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여기서 매수는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5일선을 종가로 이탈했으니까 이때는 수익은 없었어요. 사실은 제로예요. 거의 제로인데 그래도 원칙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차트로는 수익이 안 난 차트를 넣었어요. 왜? 이럴 때는 있으니까요. 그럼 이 매수에서 손절할 수도 있나요? 손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 매매를 해보시면 성공률 70에서 75% 정도는 아마 나오실 거예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네. 모든 매매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10번 매매에서 3번 져도 7번 이기면
이득이죠. 항상 지는 것보다 이기는 횟수를 늘리면 그때는 어때요? 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차례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업황, 정보들 그리고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된 지난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역시 또 풍성한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